네, 이번 시간에 2018년 이후의 수질환경 기사 다섯 번째 과목이죠. 버큐 보도록 할게요. 자, 81번 문제,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외우셔야 되는 거죠. 5일입니다. 다음 82번, 자, 공공수역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버렸는데 고의로 버린 사람은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요. 혹시,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버렸다. 그러면은 1년 이하 혹은 1천만 원 벌금이라는 거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버린 거죠. 그래서 3번 정답이에요. 다음 83번.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관로에 알맞는 것은, 자, 요건 여러분 꼭 외워주셔야 돼요.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할 때는요, 어떻게 하나요? 네, 월 2회 실시를 해요. 근데 사업장 규모가 커서 2,000, 그러니까 하루에 2,000 큐빅미터 이상의 시설을 낸다. 그러면은 얼마? 주 1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 2회, 주 1회.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다음 84번. 자, 이제 요 우리 그 배울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요게 이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죠. 물환경 보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이제 바뀐 게 이제 2018년부터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물환경 보전법상 요게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이제 수질 보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이건 기존에 이제 나왔던 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에 있던 것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마 추가된 게좀더 있어서 이제 용어에서도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규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법규를 꼭 갱신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뭐가 틀렸나요? 3번이 틀렸죠. 폐수 배출 시설이라는 거는 뭘 의미를 하네요? 자, 지금 폐수 배출 시설이란 수질 오염 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장소, 기타 물질로서 요게 아니고요. 자, 수질 오염 물질은 뭐 배출하는 시설, 기계, 기구, 장소를 어디에다가 그 밖에 물체를 의미를 하는데 뭘로요? 네, 환경부 영으로 정하는 걸로 한다.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은 요게 틀렸어요. 지금 요게 앞뒤가 바뀌었죠. 그죠? 어디가?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공수역에 배출하는이 아니고,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아니고,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요런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 그러니까 공공수역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85번, 요것도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지역별로 어떻게 나눠지나요? 네. 청정 지역, 그리고 가 지역은 1.5, 그 다음 나 지역, 특례 지역은 얼마? 네, 1이죠. 그래서 1.5, 그 다음에 1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거는 1번만 맞네요.